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의 10년을 이기고 사울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지켜주었어요. 오늘 다윗이 이 거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기리라.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 말하면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이익이 될 대로 행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지켜줍니다. 다윗은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았던가, 어떻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지. 늘 사울이 하는 것은 세상의 소식을 쫓아서, 사람의 말을 쫓아서 늘 뒤쫓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10년을 그렇게 하고 결국은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이후에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오직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